참나각성은 칭의, 여러분 영적인 문제거든요. 혼적인 문제를 모아줘 학당에서는 양심성찰, 양심을 계속 분석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욕심과 양심을 성찰해가는 그 공부는요, 성화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공부는 호흡수련, 에너지책 개발하면 돼요. 영오비결에 나온 대로 호흡을 하셔서 태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영적인 몸이 생겨요. 여러분 몸 안에 생겨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심어놨어요. 그게 드러나요.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침 맞으면 효과가 있는 이유가 그 몸에 작용을 해요. 에너지체. 경락이 에너지체예요. 그런데 경락이 죽을 때 여러분 경락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호흡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도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관리해요. 여러분 주무시면 성령이 관리해요. 호흡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관리하는데 여러분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조절할 수 있게 권한을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호흡은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성령이 관리. 여러분 평소 의식 안을 때 호흡은 누가 관리하죠? 성령이 관리해요. 근데 의식하면 여러분한테 운전대를 맡겨요. 성령이. 호흡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 조절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뜻에 맞게 조절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임해 있는 이것도 이미 임해 있는 영적인 몸이 이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씨앗이 쪼개지면서 영적인 몸이 나와요. 알곡으로 나 얻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비유했잖아요.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몸이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죽어야 알곡이 자란다. 영적인 몸을 얻게 된다. 그게 원래 호흡으로 하면 그대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호흡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 얘기를 안 썼고 도마복음에는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도 알아두시라. 여러분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걸 어떻게 만듭니까? 경락이 여러분 에너지 몸이 다 있다니까요. 침을 놓으면 왜 효과가 있냐? 그 에너지 몸의 순환체계에 맞게 여러분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다리 적삼리에다가 침을 놨는데 왜 소화가 잘 되냐? 에너지체 상으로는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있어요. 그게 한의학의 토대고. 지금 그 영적인 몸에 대한 답까지 저희 학당은 갖고 있으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깨어있음, 양심성찰, 호흡수련. 칭의는요, 상단전. 양심성찰은 중단전, 가슴의 얘기고 요거는 하단전의 얘기입니다. 상중하가 원만해야 돼요. 그럼 영혼육이 원만하다는 거는 상중하단전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천국에 여러분 뭐 막 아부해서 천국 가고 로비해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가서 띵동 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시민권 받아서 당당히 영혼육에 하자 없어라 이게 천국 들어갈 조건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영혼육에 데살로니카 전서에 영혼육에 흠없이 해서 천국 가게 준비하자. 영혼육 흠없게 관리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